예, 청와대 송인배 비서관이 드루킹을 김경수 전 의원에게 소개했다는 보도를 두고서 청와대는 이 통상적인 의미의 소개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2016년 6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송 비서관과 김경수 전 의원 그리고 드루킹 세 사람이 이 처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소개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인데, 하지만 경공모의 한 핵심 회원은 2016년 4월 총선에 출마했던 송 비서관의 선거 자원봉사를 했고 그가 낙선한 뒤에도 계속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우연히 만난 것으로 보기에는 힘든 대목인데, 송 비서관 선거운동을 도왔던 이 의문의 경공모 핵심 인물은 과연 누굴까요?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인배 비서관을 드루킹에게 소개한 인물은 60세 전후에 경공모 핵심 회원 부부 두 사람입니다. 대화명은 부인은 들풀처럼, 그리고 남편은 명촌. 4, 5년 전 가입한 경공모의 초창기 회원들이자 최상위 등급인 우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드루킹의 측근입니다. 2016년 4월 총선 당시 송 비서관의 출마지인 경남 양산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이후 이들 부부는 부산 지역에서 경공모 사무실이 있는 파주로 옮겨와 경공모의 공동체 마을 합류를 미리 준비할 정도로 열성이었습니다. 경공모의 핵심 관계자는 둘풀처럼 부부가 선거 관련 얘기를 자주 했고 민주당원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드루킹은 둘풀처럼 부부의 도움으로 송인배 비서관을 알게 돼 4차례 만남과 사례비 200만 원까지 건네는 관계가 됩니다. 비슷한 방법의 관계 형성은 또 있습니다. 2년 전 드루킹은 노회찬 의원과도 친분을 맺고 5천만 원을 전달하려다 미수에 그친 적이 있는데, 이때 두 사람의 연결고리도 노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던 경공모의 핵심 회원이었습니다. 대화명 베이직의 이 회원 역시 50대 후반으로 2016년 총선 당시 노 의원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일했습니다. TV조선 홍현재입니다.